네, 오늘은 히어로 어셈블이라고 SY에서 나온 토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르는 다른 거랑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몸통하고 망치가 좀 궁금한데. SY 271번인데, 다 271번입니다. 이 상자들이 다요. 그리고 SY에서 나왔고, 뭐, 토르는, 번개의 토르는 뭐 어른이 될 때까지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게 결정됐다고 영어로 써 있는데, 짝퉁에서 이런 건 처음이죠. 딱 그림 이상한 거 붙어 있는데 영어로 하나하나 다쓴것 같습니다. 최초로 정성들여 만든 박스 8개가 나왔고요. 악당은 1개. 비전이어서 되는데, 울트론 프라임인 것 같은. 1명. 이건 다 어벤져스 편인데. 다 밀리죠? 한 애한테. 그렇지. 카드는 없고. 뭐 이건 설명서에 안 봐도 될 만큼 간단한 것 같은데. 비전까지 쓰러지고. 그다음에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라. 여기도 2714번이라고 써져있네요. 망토가 멋있게 하나 들어있는데, 그래도 발판부터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신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요. 큐브에서 쓰던 건데, 이런 건 투명하면 큐브고, 안 투명하면 그냥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봐도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들을 쌓아 올려서 만들었고요.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푸른 망치인데, 오, 반투명입니다. 이 망치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다른 토르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원래 토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SY에서 나온 건데, 토 망치가 급이 다르죠, 급이. 급이 차원이 다른데, 다 만들고 몸통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동인데, 얘는 유량이 다 분해가 되어있네. 머리 빼고요. 프린팅은 다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쿨에서 나오지 않았던 토르가 SY에서 먼저 나왔는데, 웬일로 SY 팔이 안 들어간다. 이것도 꽂아주시고,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망설여야 된대. 망토를 끼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머리 가발이 아니라 머리를 씌워주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프린팅?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면까지 멋있게 해놨습니다. 한번 얘와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얘가 SY에서 지금 나오죠. 얘가 더 수염이 더 진하고 웜톤 프린팅도 얘가 더 각도 있고 얘는 그냥 모자이크처럼 쫀쫀쫀으로 돼 있고 얘는 다 철로 돼 있는데 얘는 좀 파란색에다가 뭐 연하고 망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얘가 더 지금 나온 티가 나고 더 멋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나고 조금씩 차이가 나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유일하게 뭐 부스터 올리는 게 없는데 유일한 게 아니라 다음 얘는 둘만 부스터가 있는 거였고 보시면 됩니다. 놓치면 되고 망토 낀채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되고 올리고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그래도 캡틴 아메리카와 헐크 중에 헐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